네. 우리 엄마 유튜브 얘 움직여. 유튜브. 자,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굼벵이를 찾는 굼벵이 F1 레이스. 굼벵이 F1. 네. 굼벵이가 구르는 자주만 있다는 편견 오늘 확실하게 깨드리겠습니다. 오, 앞으로 가요? 1등이요. 1등 할 자신 있어요? 네. 출발!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누가 선두로 달리고 있죠? 굼벵이. 네, 추운 날씨에 몸이 영 찌뿌둥한 굼벵이 선수들. 안 움직여. 민석철 둘러뼈 들고 오세요. 그때쯤 끝나 있을 거예요. 엄청 빨라요. 봐요. 네, 굼벵이가 전속력을 내면 한 시간에 무려 아파트 12층 높이만큼을 달린다고 합니다. 간절한 응원 속 영광을 가져갈 굼벵이 선수는 과연? 유튜브 승부했어. 시간이 정말 많이 오래 걸렸지만 아기랑 같이 해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오자 이제야 새 지붕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좋기 한 5m는 되어 봅니다. 손이 참 많이 가죠? 일일이 다 엮으시네요. 용마람이라 하는 건데요. 네. 유형 작업을 다 끝나고 나서 제일로 마지막에 이 씌워지는 한 중앙에 한 대가리에 있는 겁니다. 네, 용마름은 초가집의 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용마름 틀기만큼은 꼭 집안 어르신에게 맡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용마름까지 준비가 됐으면 새 지붕 얹을 전초전은 무사히 완료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올리는 작업만 남았습니다. 볕집단을 겹겹이 쌓는 작업, 무려 100단도 훨씬 넘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드디어 초가집의 머리, 용마름이 올라가는데요. 새 옷을 갈아입은 지붕, 앞으로 1년간 잘 버티라고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완성인가요? 예, 완성됐습니다. 눈보라에도 끄떡 없겠죠? 내년에 다시 만납시다. 다가올 1년을 준비하는 초가집에서 선조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오래된 전통을 이렇게 이어가는 모습에서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네, 자 그럼 전통을 이어가는 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시전에서 55년간 집안에서 내려오는 비법을 통해서 궁극의 고소한 맛을 지켜내는 분이 있다고 하죠? 네, 고수의 되미지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찾아온 이곳은 무림의 땅 대부도. 이곳에 천하통일을 꿈꾸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강력한 포스로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그때 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콩살무라고요? 콩살무래요. 아, 눈치챘는다. 고수의 절대 무기인 콩. 까도 까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콩의 세계. 오로지 콩과 고수만이 벌이는 길고도 외로운 사투. 눈이 빠지듯 아플지언정 고수한 그 맛만은 지키고자 했도다. 불굴의 정신과 집념으로 궁극의 고수함을 이끌어냈으니 그의 손에서 피어난 맛의 결정체 되비지. 되비지? 들어는 봤는가 먹어는 봤는가 혼돈의 무림에서 찾아낸 절대 고수의 뿌리 깊은 음식. 창립 때부터 3대째 되비지를 만들고 있는 강민성입니다. 궁극의 고수함을 지키는 자 고수견. 비범한 기운이 흐르는 고수의 은둔처. 아니나 다를까 하나둘 모여드는 식객들. 어느새 그 안을 가득 채우고 부채를 공격 중인데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고수의 무기는 바로 콩비지? 아니 그런데 너 되게 낯설다. 네, 내용물이 그 있죠? 자태부터 범상치 않은 고수의 원래 고기가 음식. 들어가나요? 오얀 콩비지 안에 숨어있는 우람한 이것의 정체. 우와 크다. 아, 대체 이 음식이 무엇이란 말인가. 손님 말씀 좀 해주시오.